세월호 안에서 발견된 자료들이 침몰과 관련한 많은 정황을 담고 있다는 보도 지난 며칠 동안 해드렸습니다. 6천여 점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가 미궁에 빠진 침몰 원인을 밝혀내는 열쇠가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국가기록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복원을 맡긴 자료는 모두 95건. 지난해 5월 세월호 3, 4층 객실에서 청해진에 온 다이어리와 업무노트 등 7점을 발견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8개월 동안 객실과 조타실 내부에서도 서류들이 꾸준히 발견된 겁니다. 다이어리와 업무수첩 등이 가장 많았고 항해 로그북과 승선일지, 수리서류, 청해진에 온 우편물 등이 포함됐습니다. 조타실과 기강구역에 나온 자료는 침몰 원인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인양 전까지 3년 동안 바닷속에 있었던 데다 길게는 10개월가량 선체에 방치돼 있다 보니 복원이 완전하지 않은 자료도 상당수. 항해 로그북의 경우 사고 당일의 기재 내용은 없었고 전날의 기록도 일부만 복원됐습니다. 특히 안전점검 보고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되면서 실제 정보와 달라 침몰 원인 분석에는 활용되지 못했지만 안전 운항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반증했습니다. 진상규명과도 관련될 거고 안전 사회 쪽으로도 관련이 될 것 같아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게 또 한 4년 흘렀으니까 그거는 제대로 보완됐는지 같은 것도 점검이 필요하겠죠. 컴퓨터 파일로만 6천여 점, 50기가가 넘는 이 자료들은 다음 주 선체조사위와 국과수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의 3자 회의를 거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가 조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